아, 이완 자세야. 서치 보고 계세요? 유튜브 나와 이제 준수 친구한테 나도 할 수. 야 태호야, 너 이거 지금 영상 내 링크 보내줄 테니까. 아, 그 숫자도 안 돼 있어. 아니 쌤 저 이따 빠졌잖아요. 빠졌을 때 숫자는 안 해도 되냐? 네. 아, 아니라. 난 해. 선생님 드럼 잘 치시. 드럼 잘 치. 나 쌤한테서 취하면 돼. 이제 술을 마시. 와. 아까 어디서 나 잘못 들었나? 고마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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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마워요.
담을 수 없는 친구예요. 오늘 제가 자칫 불면서. Dress up as a hero, game hero, dance like a hero, and record it. 무슨 뜻이야? 어, 주인공처럼 춤을 추고. 맞지, 주인공처럼 춤을 추고. 촬영해라, 녹화해라. Send your videos. 동영상을 보내라. 그렇지, 동영상을 보내라. 언제까지? 3월 10일까지. 그렇지. 그렇지. 3월 10일까지. 됐어? 네. 해주시고. 그 다음에. 자, 미칠 씨 픽에 영어로 이름을 알맞은 것은 그럼 생각해봅시다. Then pick a song. 그러면 노래를 골라라. 한국을 골라. A song이었으니까 노래 갖고 한국을 골고 and make up a dance. 춤을 만들어라 라고 얘기를 했지. 그래서 여기서 픽은 뭐 선택하다 고르다라는 의미가 있죠. 네. 1번 곡이 to choose someone or something. 어떤 사람이나 누군가나 혹은 무엇인가를 선택하는 거고요. 두 번째 to take something. 무언가를 집어드는 거야. With your fingers. 손가락으로. 그래, 손가락으로 뭔가를 집어드는 거야. 픽의 의미는 그런 의미도 있어. 근데 문맥에서 해석상의 픽의 의미는 1번이야, 2번이야? 1번이 choose, 선택하는 거였어요. 그치? 자, 그 다음에 문장과 같은 의미로 볼 수 있는 거 해석해봅시다. Other prizes include new video games and gift cards. 다른 사람들은 새로운 비디오 게임들과 그렇지, 기프트 카드 같은 것들을 포함하고 있어요. Main prizes will be video games and gift cards. 그 중요한 주요 상품은 그렇지. 주요 상품 주요 상품들은 뭐가 될 거야? 비디오 게임과 기프트 카드가 될 예정이야. 이거 봅시다. There are more awards. 더 많은 상들이 더 많은 상들이 있다. 다시 거기서 어떻게 했어? 더 많은 상들이 있다. Like games and gift cards. 게임과 gift card와 같은. 그럼 1번이랑 2번 중에 뭐지? 2번이었지. 왜 1등 상은 뭐였어? 1등 상. 해외로 여행을 하는 거였으니까 other라고 했으니까 또 다른 상으로는 그지? 뭐 또 다른 상들로는 또 다른 상품들로는 이런 것들이 존재해요 라고 했으니까 얘네 메인이라고는 해석할 수 없겠다. 어떤 새끼야 하품? 에어 하품 아니에요. 자, anger 이것도 우리 해석 다 했었죠? 네. 앵글 해석 안 했나? 아니 해석 웹툰이 원래 다 체크 안 했잖아. 이거 해석 안 했어? 했어요. 이어 안 했는데요? 아, 궁금한 척 했는데. 무슨 문서 말고 해석. 해석 안 했어. 해석 차이에요. 안 했어요. 뭘 해야 돼 이제? 저희 이제 해석해야죠. 그럼 펴야지. 했지 않아요? 아! 해석 그거 궁금한 문서. 7 아닙니까? 프린트 그 정도. 프린트 7이에요? 아니야. 뭐야? 아하, 누나가 메이크업 주셨어. 다 됐어? 네. 우리 3이 뭔데? 왜 얼굴 보고 있는데? 왜? 잘했어요? 유니 파이브 됐다. 제가 한국에 살 파이브예요. 파이브요? 안 했어. 왜 안 했는데? 안 돼 있잖아. 아니, 돼 있지.
뒤에 이거 하나만 됐고 뒤에 안 돼 있잖아. 오케이. 데미지 와. 아니, 이거 선생님 얼굴에 보라색 이겨봐서 잘 있으세요. 은기 은기. 다 합쳐. 다 합쳐? 도착. 자, 어디 선배야? 자, 부서 한번 분리시켜줘야 되겠죠? 그 다음에? 마침표, 그 다음? 마침표, 그 다음? 마침표. 아, 마침표에서 끊어줘야 되는데, everyday가 ADM으로 들어가 있던 거라서, 목적으로 약간 분리를 시켜줄게요. 헷갈릴 수 있으니까. 그 다음에? about 앞에. about 앞에, 그 다음? 마침표. 마침표, 그 다음? 앞에 뒤에. sometimes에서 한번 분리해줄게요. sometimes에서. 그 다음? 윗앞에. 그렇지. 윗앞에 끊어줘도 괜찮고 아니면 그냥 마침표로 가셔도 괜찮아요 사실은. 네. 그 다음 마침표. 마침표 그 다음 마침표 그 다음 뒤에. 아, 서프라이즈 뒤에서 갈게요. 하나씩 다 끊기 애매하니까. 그 다음 투 앞에. 아니지, 그렇게 되면 안 되는데. 앵그리가 앵그리는 우리 문장 속목 뭐라 그랬어? 보어라고 처리를 했지. 그러면 보어 끊어버리면 안 돼. 그럼 나는 이다 선생님. 나는 되었다! 행복함. 뭐 이렇게 되냐? 아니죠. 아니잖아, 그치? 뭐가 묶어서 해석해야 되겠지? 그러니까 어디? 엔드 앞에. 엔드 앞에. 그렇지. 그 다음에? 엔드 앞에 끊어도 좋고, 안 끊어도 좋고. 그럼 마침표 한번 체크해 줍시다. 그 다음? 마침표. 마침표. 그 다음? 투 앞에. 그 다음? 마침표. 그 다음? 앵글리쇼. 앵글리쇼. 그 다음? 비포 앞에. 네, 비포 앞에. 그 다음? 마침표, 그 다음 necessary 뒤에, 그 다음 마침표. 마침표, 약간 우리 새로운 공주님의 탄생을 보고 있는 느낌이 그런 거 지금. 자, 그 다음 world of pain. 우월 앞에 넣어줄까요? walk around 하나의 수거로 표현으로 쓰이니까요. 그 다음 마침표, 그 다음 at 앞에 끊어도 되고 at 앞에보다는 여기서 끊어줄게요. 여기 출가 끊으셔도 괜찮습니다. 자, 그 다음 마침표. 마침표 전에 이거 몇 장씩이었어? 3형식 개그라. 빨리 봐. 1형식 1형식 9번부터 계셨잖아. 빨리 책 봐. 몇 장씩이야? 5형식. 5형식 5형식으로 써있지 않아? 여기 목적 목적표 뭐라고 써있지 않아요? 네 맞지? 네. 5형식으로 써있잖아. 왜? 네. 주어, 동사, 목적, 목적격, 부어 이렇게 풀게 돼있지 않아? 네. 필기한 거 보고 몇 형식인지 말하면 되는데 어려운 거 아니지? 네. 뭐? 그걸 필기했었어요 여기에다가. 하하. 오 진짜 뚝배기 열리는 날. 아니 쌤. 왜? 그 이거를 필기했었다고요? 네. 그 사명 아니 쌤 체크까지 되어 있는데요? 그러니까 주어, 동사, 목적, 목적격, 부어 찾았잖아. 아 그거 말하는 거였어요? 예. 그리고 뒤에 그것도 다 풀었죠. 전 그냥 5형식을 써놨는데 그건 좀. 아니 주어, 동사, 목적, 목적격, 부어 문장 속문 다 찾아줬으면 당연히 몇 형식인지 말을 해야지. 네. 근데 너 왜 뒤에 뚝배기 갈라고 갔나? 네, 너 왜 뒤에. 자 그럼 얘들아 우리 5형식 준수 앞에 봐. 자 우리 5형식 남아있을 때 어디에 끊었지? 목적 앞에서. 그렇지, 지금 동사 뒤에서 끊었어. 여기에서 한번 끊어줄게요. 그쵸? 자, 그 다음 맞음표 올 앞에서 끊어줄 거예요. 그 다음에 전치사 앞에지 지금. 그 다음 맞음표. 그 다음 쉼표. 그 다음 맞음표. 그 다음 인 앞에. 그 다음 맞음표. 맞음표. 어게인 앞에는 안 돼요? 어게인 앞은 부서니까 밖에 안 끊어줘도 괜찮아요. 됐어? 네. 윤아 수업 시간이야. 오늘 약간 많이 업이 되셨는데 진정하세요. 필기 열심히 하시고 지금 마스크를 열심히 쪼물딱쪼물딱 거리실 게 아니라 차례 아니잖아요 아저씨, 그죠? 그리고 지금 볼펜을 잡으시고 볼펜으로 필기할 준비를 잘 해주시면 참 좋겠습니다. 연습 굿즈 엑스체인지. 좋은 날이야 친구들. 좋은 날이네. 좋은 날이네요 친구들. Today we will talk about anger. 오늘 우리는 분노에 대해서 이야기할 예정이다. 휴즈. 그 다음에 now. 이제라고 해도 되고. We discuss many different topics. 우리는 많이
있어. 논의한다라기보다 여기서는 이제 일부러 수업 시간에 어떤 주제를 놓고 토론하는 걸 얘기를 하는 거겠죠. 자, 우리는 토론해요. 많은 다양한 주제에 대해서 every day. 매일 different people have a different opinions. 저 또예요? 네. 사람마다 의견이 다르다. 다양한 사람들은 다양한 의견을 가지고 있다. 의역으로 고치지 마시고 직역으로 해주셔야 돼요, 해주야. 벌써부터 의역으로 넘어가는 시점 아니에요. 다시 뭐라고? 다양한 사람들은 다양한 의견을 가지고 있다. 그렇지, about them. 그들에 대한. 그러면 그들에 대한 의미하는 게 뭐였어? Different people. Different people야? 아, 아니, 오피니언에 대한 오피니언을 얘기해? 아니, 말해도 돼요? 안 돼요. 자, 다시 집중. 자, 다양한 사람들은 다양한 의견을 가지고 있어. 무엇에 대한 의견을 가지고 있는 거? 그러니까 그 싸움에 대한 분노에 대한? 분노에 대한이야? 그럼 대면 지금 단수 한번 봅시다. 단수. 아, 데미 단수야? 네이씨! 복수. 그래, 상위층 복수잖아! 그러면 얘가 받아올 명사도 단수여야 돼, 복수여야 돼? 복수. 복수 누구야? 이거 오차 좀 이제 망하는 거야. 자, 한국어로 넘어가보면 한국어로 해석상으로도 쉽게 찾을 수 있어야 돼. 무엇에 대한 의견이겠어, 당연히. 유주야. 네? 무엇에 대한 의견이겠어? 의견에 대한 의견이야? 대면 의미하는 문제를 빨리 찾으셔야 돼. 자, 일단 채연이 도와줄까? 여기서 대면 의미하는 거는 people. 그러면 사람들은 의견 다양한 의견을 가지고 있어. 사람들에 대한이야? 도와줄 수 있어. 도와줄 수 있어. 네, 알았어요. 준수 빨리 얘기하세요. 주제. 네, 다양한 주제들이겠죠. 대명사가 나오면 이거 저거 그냥 뭐 이런 거 해석하고 넘어가는 게 아니라 그 대명사가 지칭하는 명사가 누구인지를 잘 찾으셔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니? 얘가 의미하는 원래 지칭하는 명사가 누구였는지를 찾아오셔서 해석을 하실 때 그걸로 넣어주시는 게 제일 좋아요. 자, 그럼 참 다양한 사람들은 다양한 의견을 가지고 있어요. 무엇에 대한? 그 다양한 주제들에 대한. 뜨니? 되게 잘 써놨니? 자, 그 다음에 시간이 갑시다. And sometimes. 그럼 어쨌든 we disagree. 서로에 대해 동의하지 않아요. We disagree with each other. 우리 서로에게 동의하지 않아요. 즉 서로의 의견이겠죠. 사실은 서로의 의견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아요. 당신은 that's okay. 좋아, 지연아, 아직 안 끝났어. That's okay. 그래도 괜찮아요. You can argue. 너 토론할 수 있어. 너 저 말다툼 할 수도 있어. 준수해 봐, sometimes. 하지만 가끔. 하지만 가끔. 이게 too angry. 난 너무 너 열받을 것이다. 너는 너무 화가 나. And shout at each other. 딱 서로에게 소리를 지를. 그렇지. 그리고 서로에게 소리를 지르겠지. 약간 의견의 차이가 생기는 건 당연한 일이야, 사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다 똑같은 의견을 가지고 있는 건 아니라서 의견적으로 어떤 교류가 생기는 것들은 당연하지만 여기서 말하는 건 뭐야? 그 의견이 너무 심하는 나머지 의견 과열이 의견 교류가 너무 심화가 되면서 너무 화가 나서 소리를 지를 수도 있대요. This can cause a fighting. 싸움의 원인이 될 수도 있다. 이것은 싸움을 야기할 수 있다라고 해석해 주시면 좀 더 적합해요. 다시 뭐라고? 이것은 싸움을 야기할 수도 있다. 그렇지. 이것은 싸움을 야기할 수도 있어. I have some tips. 준수 안 끝났어? 네? I have some tips. 나는 몇 가지 팁들을 가지고 있다. 나 몇 가지 조언이 있어. 저 뭐 is this? 이 상태를 피하기 위한. 그렇지. 잘하셨어요. 이 상황을 피하기 위한. 지금 이 상황이 무슨 상황이야? 싸움이. 싸움을 하는 상황이겠죠? 그래서 파이팅을 피하기 위한 거겠죠, 결국은. 됐어? 그리니, when you get angry. 만약 화가 났을 때. 만약이 어디서 나왔어요? when이 나와있는데. when? when은 만약이 아니지. if가 만약이었지. 그냥 네가 너가 화가 났을 때. 그렇지. 네가 화가 났을 때 wait a few minutes. 잠깐 기다려. 잠깐 기다려라. 몇 분 동안 기다려라. 기다려라. 몇 분 기다려. Before you say something. 말을 하기 전까지. 전에. 말을 하기 전에. 그렇지. 네가 무언가를 말하기 전에. 즉 막 팍 열이 막 스팀이 오르고 있는 상황이지. 그럼 일단 말부터 뱉지 말고 하고 약간 몇 분 기다렸다가 네가 뭔가 말을 뱉어내기 전에 그 전에 약간 다시 생각을 해보라는 거야. 자, 이렇게 it's necessary. 필요
나와있어. 지금 동사 원형으로 시작했지. 동사 원형으로 시작했지. 그럼 문장이 갑자기 주어를 숨겨놓고 동사 원형으로 시작했는데 그게 무슨 문이었어? 다시 봐. 이거 무슨 문이야 지금? 선생님들은 필기 해줬을 텐데 선생님 필기 해드렸던 것 같은데요. 그죠? 앞에 you가 있어야 되겠지만 보편적으로 얘는 잠깐 지워놓고 그 다음에 명사가 그래! 명령문이면 해석을 어떻게 해야 돼? 명령문 뭐뭐 애기 아니 뭐를 아니 명령문 아니 뭐뭐 해라 그래 뭐뭐 해라 라고 말을 해야 되겠지. 그럼 레이드는 뭐라고 해석을 어떻게 해야 돼요? 방을 나가라. 그래! 해석을 그렇게 해야지.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녀가 선생님이 얘가 명령문이라는 사실도 알려드렸었고 동사 원형으로 시작해서 명령문이라는 사실 이미 알려드렸었지 그녀가. 네. 그치? 그러면 당연히 명령문에 맞춰서 방을 떠난다 이게 아니라 방을 떠나라 라고 네가 배운 걸 적용을 해 먹어야지. 대충 굴려가지고 아 뭐 대충 뜻만 맞으면 되겠지 대충 써오지 마시고 그걸 정확하게 써주셔야 돼요. 네. 알겠죠? 승은 Try to laugh. 아 잘못 끊어졌다. You can walk around. 너는 주위를 아니 너는 그렇지. 너는 주변을 걸어다닐 수 있어. Or read a funny story. 아니 이거 or 그때 병렬형 얘기하잖아. You can read a funny story 줄임이야. 너는 걸어 주변을 걸어다닐 수도 있고 또 그 재미있는 이야기를 읽을 수도 있어. 그렇지. 재미있는 이야기를 읽을 수도 있다. 승우가 굉장히 잘했어. 재미있는 이야기를 읽어라 이게 아니라 읽을 수도 있다. 앞에 똑같이 캔이 들어가 있다는 전제 하에 해석이 됐지? 그래서 재밌는 이야기를 읽을 수도 있다 라고 해석을 말 붙여주셔야 돼요. 아시겠죠? 퀴즈! Try to laugh! 웃어라? Try to가 뭐였지? 있다. Try to. Try 다음에 좀 앞에 보세요 지우야. 지금 알려주실 수 없어요. 앞에 보세요. 몸이 돌아가 있어. Try 플러스 to 부정사 해석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 알려드렸어요. Try to 부정사. 뭐였지? 빨리 봐, 빨리 봐주자. 빨리 확인해야 돼. 내용 있어 없어? 거기에다가 필기 안 하잖아. 너. 거기다가 해요? 네. 빨리 보세요. Try 플러스 to 부정사 요즘 뭐가 있었는지. 채연이 도와줄까? 트라이트 뭐였지? 시도하다였어? 에스너였어. 트라이트는 에스너라고 기억하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시험상 말보다는 트라이트가 아니라 뭐였지? 트라이? 아이 ING가 시험상 말보다였다. 뜻이 완전히 달라진다고 했어. 니네가 영어 실력을 키우기 위해 애쓰는 거야? 시험삼아 영어 실력 키워보는 거야? 애쓰는 거지. 애쓰고 있는 거잖아요. 그럼 t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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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ng야. ing. 근데 노력거든요. 노력해. 네. 아, 노력해. 다시. try to는 애쓰다 했어? 시험삼아 해보다 했어? 애쓰다. 애쓰다 했어? try, ing는? 시험삼아 해보다 했어. 그럼 니네가 영어 실력을 키우기 위해 노력하는 건 try, try예요? try, ing예요? Try to 라고 해주셔야 되겠지. 필기를 해드렸으면 해당하는 거 많지도 않아요. 내용이 특히 독해시간에 배우는 것들은 암기를 해오지 않으시면 계속해서 모르는 영역으로 남아요. 자 그럼 다시 해주세요. Try to laugh. 웃는 거 애쓰라. 웃으려고 애써라. At base. 그럼 이것에가 뭐야? 뭘 보고 웃으라는 거야? 그 재밌는 그렇지. 그... A funny story 이렇게 받아오셔야 돼요. 아시겠죠? We need a funny story. 여기를 this 이렇게. 자 그럼 준수요. Laughing will help. 웃는 것이 도와줄 것이다. 그렇지. 웃음은 도와줄 것이다. You relax. 나 진정하는 것. 그렇지. 네가 진정하는 것을. Very good. 조인이 I have some books up here. 나는 여기에 몇 권의 책을 가지고 있다. 그렇지. 나 몇 권의 책을 가져왔어. For that reason. 그런 이유로. 그렇지. 그런 이유가 뭔데? 그 그냥 웃음 화를 풀 수 있게 만드는. 그렇지. 재미있는 이야기가 담겨져 있어서 내가 열을 받는 상황일 때 그걸 보고 진정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주는 이야기가 담긴 책들이겠죠? 잘하셨고 민혁이 When you are calm. 당신이. 당신이. Calm. 저 제글씨를 못 알아보. 승우야, when you are calm, 너가 진정할 때. 그렇지, 네가 진정했을 때.
네가 진정했을 때 You can come back. 응, 간 문장이 아직 안 끝났어요? 아니, 너는 돌아올 수 있어. 아, 돌아와도 좋다. 돌아와도 좋다. 아, 돌아올 수 있다 하더라? 돌아와도 좋다. 허가겠죠, 여기에서는. 넌 돌아와도 좋아요. 첼리, you can talk again. 다시 말할 수 있다. 그렇지, in a nice manner. 좋은 태도. 그렇지, 훌륭한 태도. Very good. 식스, 가족여행 가고 또 발표해봅시다. 왜?
왜요, 쌤? 누우면 거슬려가. 애가 장난치는 거라. 어, 뭐야? 엄마 아니야. 어, 선생님 아니야. 애가 장난치는 소리야. 자! 다시 줄. 자, 그래서 줄 형용사가 무슨 역할을 하고 있지? 명사 쓰듯이. 그렇지. 줄 다 지금 파워시라고 하는 명사를 얘도 꾸며주고 얘도 꾸며주고 있죠. 네. 끊어버리면 되겠어, 안 되겠어? 안 돼요. 안 되겠지. 따라서 여기 안 끊으셔야 돼요. 무슨 그렇지? 느낌표. 느낌표. 됐어? 자, 그럼. 어, 그리고 막띠표. 어라운드. 왜냐면 전치사기 때문에. 아니에요. 부사. 내가 받았죠. 어라운드 동사 처리했었죠. 네. 네. 집중해. 자, 그다음. 오프 앞에. 개구라치지 마라. 명사가 대면 대문자 나와 있으면 이게 하나의 명사다. 아, 왜 나와? 느낌표예요, 선생님. 느낌표 됐냐? 네. 소연이, my family trip to France was exciting. 나의 가족 여행. 어디로 가는? 프랑스로 갔다. 프랑스로 갔다. 나의 가족 여행. 흥미로웠다. 아, 재밌었다라고 해주시면 되겠죠. 흥미진진했다. 프랑스로 간 나의 가족 여행은 아주 재밌었어. 제제 치오. I loved everything. 난 다 좋았어. 아, 난 다 좋았어. Except the flight. 그렇지, 비행을 제외하고는 because 8 to 12 hours. 조연아, 그 유치원생 하는 짓이야. 걸렸기 때문이다. 뭐, 왜냐하면으로 시작했으면 말을 뭐로 끝내줘야 되시오요? 네. 때문이다 라고 끝내주셔야 돼요. 그래서 비행을 제외하고도 왜? 그러니까 비행이 12시간인 걸 했기 때문이지. 됐니? 잘하셨고. 채연이. But after that. 전에? After. 후에. 그러면 그 후에, 즉 비행이 끝난 후에. The trip was exciting. The trip was great. 여행 아주 완벽했어. 승호, my family mainly stayed. 내 가족은 주로 머물렀다. No, 내 가족은 주로 머물렀어. In Paris. 파리에. 그렇지. We went. 우리는 갔었다. 아, 우린 갔었어. To the Eiffel Tower. 그 에펠탑. 에펠탑에 on our first night. 우리의 첫 번째 밤. 첫 번째 밤. 이거 도대체 보통 뭐라 그래? 첫날밤 그래. 첫날밤 여행 첫날밤이라고 첫 번째 밤이라고 하지는 않죠. 마치 올드 레이디를 보고 늙은 여행이라고 하는 거랑 똑같은 해석이에요. 진짜. 자, 그다음에 준수합시다. 아니 준수하라 그냥 뭐 준수 미안해. 준수합시다. 아까도 준수하라 눈 마주쳤거든요. 자, I enjoy the nice night view. 나는 훌륭한 야간실 경을 즐겼다. 그렇지. 나는 훌륭한 야경을 즐겼어요. From the top. 꼭대기에서. 그렇지. 정상에서 되나요? 정상에서 괜찮습니다. We also went. 우리는 또한 방문했다. Went. 갔다. 그렇죠. 자, 우린 또한 갔어. To the Louvre, the famous art museum. 루브르에. 유명한. 루브르라는 유명한. 아르티가 미술 박물관. 그렇지. 그냥 미술 박물관은 약간 이상한데 미술관이라고 해줄게요. 아시겠죠? 루브르를 로베즈라고 썼어. 로베즈. 자, 다시. 자, 우리 또한 갔어. 어디? 루브르라는 유명한 미술관에. Very good. 자, 힘주합시다. I like the Mona Lisa. 그렇지. 난 모나리자를 좋아했어. 모나리자가 되게 좋았어. It's a classic painting. 클래식. 이거는 고전의 그림이다. 고전적인 그림이다. 고전 그림, 고전 명화. Oh, the smiling woman. 웃는 여인의. 그렇지, 웃는 여인을 그림. 웃고 있는 여성을 그림. 됐지? 자, 채연이. But my favorite part was Versailles Palace. 내가 가장 좋아하는 파트는 베르사유 왕궁이다. 궁전. 가장 내가 좋아하는 파트가 아니라 내가 좋아하는 부분은 뭔가 내가 좋아했던 곳은 내가 좋아했던 곳은 베르사유 궁전이었어. 미안해. It was. 그것은 비노사가 1형식이었을 때 뭐였지? 1형식이었을 때 완전 완전 자동사 맞는데 뜻 모모의 비동사가 1형식이었을 때 뜻 많이 했는데 우리 진짜 많이 했어. 유도부사 구문처럼 해석해 주시면 되죠. 비동사 똑같지. 1형식인데 뭐 뒤에 아니
아니 뭐뭐 하다. 아니 도와줄 수 있습니다. 기다리세요. 네. 아니 어 뭐뭐 되다. 아니 그거 이 형식이었잖아, 그치? 나는 뭐 선생님이 되었다. 난 선생님이다. 이거 저는 이 형식이지. 뭐 하다. 자, 미호가 1형식이었을 땐 뭐였지? 이다 되다. 가 어디 어디 있다. 있다 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있다 너 써라 미녀가. 네. 필기 제일 안 하는 거 아시죠 지금? 뭐 그러니까 제가 엄마한테 베르사유의 장미 아냐고 물어봤는데 엄마가 자기 스타일 아니야. 피광성 기어제니에서 그러셨구나. 아 저희, 저희 엄마도 물어봤는데 안 돼요. 베르사유의 장미 아실 거 엄마 안 돼요. 다 아시죠? 아빠한테 물어봤는데 무슨 그 사랑 뭐 하는 거였는데 로맨스 분이었죠? 되게 아, 잘생긴 언니가 나와요. 잘생긴 언니요? 여자한테 되게 잘생겼어. 그럼 여장은 남자? 어, 우리 반에 있는 여자. 아니, 여장은 남자. 그요? 그럼 진짜 잘생긴 언니였는데. 여자랑 여자랑 사귀어요? 아니, 그건 아니지요. 거기 되게 잘생긴 남자도 나오는데 내가 좋아하는 등장인물이 잘생긴 언니였어. 아. 기사 역할을 아닌가? 오스칼 쪼잡이에요. 레이더 여기 안 나오는지. 자! 그거. 레이더 여기 나오는 이시 뭐야? 베르사유. 베르사유 궁전이죠? 자, 그럼 그 궁전의 존재했대요. In the countryside. 대각지역. 어, 시골 지역. 아, 시골 지역. 자, 그래서 지어. So we so lovely scenery. 그래서 우리는 아, 우리는 풍경 관심이 좋아. Lovely. 아, 우리는 사랑스러운 관심이. 풍경 맞아요. 빨리 눈치 보지 말고 빨리 안 해. 실제로 다 해놨던 건데 뭘 눈치 보고 있어. 그래서 우리는 멋진 봄의 사랑스러운 풍경을 보았다. From the train. 기차 안에서 지연이 And there was a large beautiful bus. 어. 거기에 그리고 있었다. 그렇지. 그리고 그 커다랗고 아름다운 궁전이 있었어. 준수. We looked around many beautiful rooms and gardens. 우리는 둘러봤다. 많은 아름다운 방들과 정원들을. 그렇지. 자, the hall of mirrors was so amazing. 거울의 방이라고 할 수 있어요. 거울의 방. 아, 저요? 예. 거울 복도 아니야? 거울 복도기는 맞아. 거울 복도 이렇게 해석을 할 때는 거울. 그냥 복도라고 할게요. 너. 거울의 복도는? 거울의 복도는 정말 놀라. 아, 엄청났어. 놀라웠어. 베르사유 궁전에 다 애정하는 건 다 있는데 없는 게 있대요. 뭔 줄 알아? 화장실. 맞아. 와, 바로 천대야. 맞아. 베르사유 궁전에 지을 때 화장실을 안 지었대. 왜요? 변비 걸리죠. 그때 당시는 그냥 약간 그 똥을 받아주는 신화 같은 거. 우리나라도 사실은 왕이 똥 쌀 때 그 왕 그 들고 다니는 똥통 같은 게 있어가지고 이렇게 방 안에서 똥 쌀 수 있었던 거 같아. 근데 옛날 프랑스에는 근데 저희 바닥에다 똥 싸고 댕기는 거 있는데 아니 바닥이 똥을 가서 오덕에 까고 싼 게 아니라 집에 용암 같은 게 있으니까 거기다 싸고 그거 밖으로 뿌린 거야. 그래서 만들어진 게 뭐야? 방바닥에 뿌렸다고요? 아니 길바닥에 그러니까 집에 창문 열고 자기가 열심히 우주 떴지 오직까지 용암을 이렇게 착 뿌린 거야. 그래 대박이야. 그치? 시원한 맞을 수 있는 거야. 그래서 뭐가 만들어졌어? 화장실. 그럼 잘 실현상 것에 의도적으로 그럴 수도 있었겠지? 맞아. 그래서 뭐가 만들어졌어? 아 이거 그 하이힐. 하이힐도 만들어졌어. 뭐야 그거 안 밟으려고 그거라도 하이힐? 주먹? 야 진짜요? 그래서 그렇게 하고 그리고 그때 당시는 정말 놀라운 사실 우리는 지금 잘 알아. 잘 씻지 않으면 병에 걸릴 수 있다라는 걸 우리 알아요 몰라요? 네. 잘 알지? 현대인들은 이미 너무 잘 아는 상식이지? 쌤 근데 79년 동안 안 씻은 남자가 병 안 걸리고요 장수했대요. 예외사항은 언제나 존재합니다. 아하. 어. 자 근데 그때 당시에 프랑스에 정말 놀라웠던 시각은 물이 병을 부르는 거라고 생각을 했어 사람들. 와 진짜 멋있는데? 그래서 뭘 안 했어? 샤워를 안 했어. 더럽다. 그러면 몸에서? 냄새가 나겠지. 와, 그거 그래서 향수가 발달했습니다. 네. 나 천재야. 근데 물은 마셨어요? 그럼 향수도 물 있는데. 근데 당신은 그래가지고 한국의 역사는 잘 알고 있습니까? 프랑스 역사를 조용히 했어요. 자 조용히 하시고 이거 물어보면 다 했나 얘들아? 그럼요. 네 이제 물어보면 없으셨던 거니까요.
안 했어요. 아예 안 했어? 여기서부터야? 아니 이것도 해석 축제 있지 않았어? 네. 하다 말았었지? 7이요, 7. 여기 but why golden retrievers? 아 여기까지 했었어? 그럼 여기까지 해석할 문장 한번 써봅시다. 어디서 끊어? 숨턱숙이요? 아 숨턱 한번 띄워봅시다. 어디서 끊어? 어딨어? 아 숨겨. 찾아주셔야겠죠. 그리고 얘들아 이거 해석 써오는 것도 숙제였잖아. 7, 그치? 그것도 동시에 펴놓으셔야 되겠죠? 네 잠시만요. 쉬고 있어요. 지금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군요. 잠시만요. 양자역 박사에게서는 아니고. 자. 너는구나. 알아서 하는 남. 네 알았어요. 야 근데 너 쌤 한 번만 더 이거 안 돼 있으면 뚝딱이 열러가겠잖아. 저번에 나갔잖아. 그래서. 그래서 이번에도 나가야 될 것 같지 않냐? 아니 저번에 나가가지고 나갔는데 선생님이 들어오라고. 그럼 거의 마지막 시간이었기 때문에 내가 들어오라고 한 거 아니었냐? 네. 자! 조용히 하시고. 자! 짜죠! 내가 나가라고 시킬 거 왜 니가 나가라고 시켜? 나가. 자, 그 다음에 어디서 끊어? 잠깐만, 이상한 거 나왔어. 흔들린 거 같다? 지진? 어머나, 설마. 이야. 와, 이거 누가 건드려. 왜요? 와. 아니! 야, 지나간 사람이 너밖에 없는데, 그럼 이걸 누가 건드려? 아니에요. 내가 이러고 갔네. 혹시 태요? 아니에요. 정답, 방치해. 아 지진인가 봐. 밑으로 숨어. 자 어디서 끊어? Our? 느낌. 아, 느낌표죠. 느낌표에서 끊어주셔야 되겠죠. 집중해 얘들아 이제 정말 그만 쳐. 네. 자 그냥 어디서 끊어? End 앞에. 끊으면 안 되겠지 왜? S and search and rescue 이거 줄여서 SAR 이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럼 이걸 한 번으로 만들어주는 거기 때문에 끊으면 안 되시고 나와 뒤에서 끊어주셔야 돼요. 됐어? 네. SAR 이라는 의미가 뭐라고? Search and rescue. 그렇지. 그러면 search and rescue 무슨 뜻이야? 탐색 구조견. 오케이. 탐색 구조견. 자, 그 다음에 어디서 끊어? 인 앞에. 그렇지, 그 다음. 마침표 여기다. 심표에서 챙겨 여기다. 댄 앞인가? 그렇지, 댄 앞에서. 그 다음. 그렇지, 그 다음. Because 뒤에. It's because 그냥 한꺼번에 접속사 처리하라고 해서 좋은 거 찾지 마시고. 자, 그래서 어디? 마침표. 그 다음. Pig 아니에요. 왜 아니야? 왜냐면 한 명사여서. 그렇지, 명사랑 명사 연결하고 있어서 안 끊을 거랬지? 마침표에서 끊어주셔야 되겠죠. 그 다음. 엔드 뒤에는 아니고, 느낌표에서 끊어주셔야겠죠? 됐습니까? 여기까지. 늪. 자, 그러면, 신의 Golden Retrievers of our Great Pet. 그렇지, Golden Retrievers는 훌륭한 이런 동물들이야. But they can also be our heroes. 그들은 또한 내 영웅이 될 수도 있어. 그럼 그들이 누구야? 골든 리트리버들이겠죠. 정하셨고 쉬워. They often become search and rescue dogs. 발견한다야? Dogs라고 나와 있는데 아까 쌤이 뭐라고 했지? Search and rescue dogs. 방금 했던 건데 지금 선생님 수업 시간이고 시작하기 전에 이거 방금 알려주고 시작했잖아. Search and rescue dogs. 뭐라고 했어? 뭐라고? 아 잠깐만 탐색. 탐색. 어 탐색. 어머 나 제가 지금 피하는 거 처음 봤어. 탐색. 아야 지금 아까 얘기한 거 안 듣고 있었는데 뭐야? 내가 맞는 거 같을 텐데. 맞아. 으유, 집중해라. 우전적인. 탐색 구조견. 그렇지. 탐색 구조견이라고 얘기했어요. 소피아 쌤이 알려준 힌트를 잘 받아 적으셔야 돼요. 멍 때리지 마시고. 다시, search and rescue dog. 뭐라고? 탐색 구조견. 혹은 탐색 구조 강아지라고 하셔도 되는데. 귀찮으니까 그냥 줄일게요. 고양이들은 SAC도 있어요. 탐색 구조묘. 그치, 고양이한테 뭔가 훈련을 시키는 게 힘들잖아요. 사실. 트레이닝 시키는 게. 고양이 앉아하면 안 앉아요? 대부분의 고양이 약간 개무시해. 그러니까 고양이들, 강아지들은 약간 엄마가 부르면 자기 이름 부르면 애들이 알고 달려오잖아. 반응을 하잖아. 근데 고양이들은 약간 부르잖아요? 그러면 귀가 이렇게
반응을 하고 꼬리를 딱 치면서 알아. 자기를 부르는 걸 아는데 그냥 말을 안 해. 어. 그냥 반응하잖아. 왜 수고? 선생님, 저 동별 씨가 주신 반응이거든요. 어. 그 진짜 주지 않고 먹이만 주는 반응이거든요. 어, 어, 어. 되게 빠른데? 어. 근데 제가 걔한테 장난감 좀 줬는데 그냥 다시 가서 물어봤어요. 그런 고양이들이 있어. 되게 그 좋아하는 거야. 장난감 되게 가지고 놀고 싶어하는. 어, 나는 강아지한테 장난감 던졌는데 물고 와서 내 손도 같이 물던데. 저라서 그래요. 자, 그래서 아까 지금부터 다시 가시면 내 often because you're just rusty dogs 뭐라고? 레반도. 그리고 아니 아 그리고. 그리고? 그들은 가끔. 그들은 가끔? 그리고. 이 춤추어요. 내가 방금 뭐라 그랬어? 탐색 구조견이 네. 된다. 그래. 방금 다 알려드렸는데 왜 자꾸 봐? 찾고 뭘 자꾸 찾아? 탐색 구조견이 찾고 구조만. 저. 네. 난 정말 여기 저요. 아유 진짜. 어 끝났어. 반해가셨는다. 왜요? 와. 토식이었나? 아닌데 뭐 있었는데? 토식. 토식이 아니라 그 토식. 그 튀르키 가서 어 튀르키 가가지고 이번에 강아지도 데려가가지고 사람들 네, 탐색 작전에 어, 많이 들어갔었죠? 토 이름이 뭔지는 모르겠어요. 토끼였나? 토조기? 토조기? 자 지금은 진짜 너무 못 나간다. 자 다 같이 갑시다. For this job 이 직업에는 아 이 직업에 있어서 이러한 일에 있어서 이건 직업이라보다 이러한 일에 있어서 사람을 찾는 일에 있어서 dogs are sometimes better. 강아지들은 더 낫다. 강아지들은 가끔 더 나아요. than human 사람들보다. 인간들보다. 자 그다음 it's because the dogs have a strong senses. 왜냐하면 강아지들은 강력한 센서 아 센서를 그 감각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지 걔가 강한 감각기관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야. Their hearing and night vision is great. 그들의 청각하고 야간시력 그렇지 그들의 청각과 야간시력이 좋아 아주 좋아 아주 좋아 자 and they can smell very well. 그리고 그들은 냄새를 아주 잘 맡습니다. 그렇지 그리고 그들은 냄새를 아주 잘 맡을 수 있지만 Why golden retriever? 왜 골든 리트리버일까? 다른 강아지들도 이런 능력이 많을 텐데 왜 하필이면 골든 리트리버들이 탐색 구조견으로 쓰이는지 알아보도록 합시다. 그 전에 우리 구문 분석 안 했기 때문에 구문 분석부터 나가 제가 보도록 할게요. 추워. 골든 리트리버 분석. Are mostly wavy. 우상했지. 다음에 large. 오. 우와 잘하셨어요. 근데 저 접속사 very good. 그다음에 have 봉석 그다음에 lots of energy 목적어 very good. 자 그럼 여기서 엔드가 누구랑 누구 연결했지? have랑 are 이게 아닐 것 같은데 맞아요. 다른 연어 있는 봉석와 앞에 있는 봉석을 이렇게 연결한다. 병렬 그렇지. 이 연결을 병렬 연결이라고 해줄 수가 있겠죠. 앞에 동일했던 골든 리트리버라는 주어가 있어야 되는데 같은 말 또 하기가 너무 싫어서. 그치? 근데 같은 말 또 하기가 너무 싫어요. 영어는 한 말 또 하는 건 제일 싫어요. 와 진짜? 아, 영어에 좀 습성이에요. 그 다음에 lots of 답하실 수 있는 말 뭐 있어? lots of, a lot of a lot of 또? many plenty of many many 없어요. 얘는 뒤에 셀 수 있는 명사가 오고 셀 수 없는 명사가 오고 상관이 있어 없어? 없어. 둘 다 올 수 있어요. 둘 다 올 수 있어. 근데 매니는? 매니는 셀 수 있는 거만 할 수 있어요. 그렇지. 그러니까 얘랑 바꿨을 수 없지. 아, 그래요? 셀 수 없는 거랑 잡고만. 셀 수 없는 거랑 잡고만. 리르비? 아닌가? 뭐 있었는데? 매니 말고? 머치. 머치. 아, 나 진짜 너무 신기해.
잘했어. 자, 추어. 네, SAR 녹음. SAR dot 동사. Must. Must work. Must 혼자서 동사 처리하면 안 되겠지. 네. Must 뭐지? 조부이. 조동사자. 조동사자 동사 역할 할 수 있어 없어? 안 된다. 그럼 지금 hard. C. A. 부사예요 지금. 진짜. 누나 지금 필기하고 있는데도 누구네? 나이 누나 아까 그 그냥 필기하다가 여기 잡고 있었는데 덮어버렸어요. 자, 추어. May. 동서. Cover. Cover. 그렇지. 아, 티친. 자, 여기서 large areas. 목적어. 목적어. 이제. 저. This. 추어. Means. 동서. Many long hard days. 목적어 처리해주셔야 됩니다. 됐습니까? 자, 그 다음. Also. Lady. Golden retriever. 추어. Are. 동서. Very. AD. Friendly. Whoa. Very good. Friendly 품사가 뭐예요? 형용사지. 어, ly 형사는 부사 아니야? 아니에요. 자, friendly는 처음 시작 단어가 뭐였지? friend라고 하는 단어였지. friend에다 ly 붙여주면서. 맞죠? friend 품사 뭐였지? 명사. 명사. 그래서 명사에다가 ly를 붙였더니 품사가 뭐가 돼요? 형용사. 그래서 넓은 지역을 탐색해야 해요. And this means 이것은 의미하죠. 넓은 지역을
hard days. 어 길고 힘든 날을 보내요. 그렇지, 아주 오래 그 오래 그리고 힘든 시간들을 보내야 한다는 걸 의미해요. 됐니? 그러니까 하루만에 찾겠으니까 넓은 지역을 수색해야 되고 오늘도 찾고 내일도 찾고 뭐 한 달을 찾고 이런 식으로 굉장히 넓은 지역을 거쳐서 찾으려면 당연히 얘가 매일매일 뭔가 힘을 많이 써야겠지. 말티즈 보고 그거 하라면 할 수 있겠냐? 말티즈 보고 뭐, 그래 말티즈 보고 그거 해봐 그러면 헥헥 거기다가 하야 하고 넘어져 있겠지. 그치? 할 수 있겠어 좋겠어? 못하겠지? 그러니까 약간 정치도 크고 그 다음에 활력도 많이 그런 골든 리트리버 모델이 사람들이 그 지진파로 집을 내부 조사할 때 좀 붕 해가지고 다치면 힘들지 아프지. 예? 자 어쌤 내가 어떻게 알았어 모모 에 또한 또아 맞다 써네아 맞다. The golden retrievers are very friendly. 골든 리트리버를 말하면 아주 친한. 그렇죠, 친화적이다. 친 친절하다라고 해도 되고 친화적이에요. They always want to please their owners. 그들은 주인이 자신의 주인을 기쁘게 하길 원한다. 그렇지. 그럼 앞에서부터 하면 그들은 항상 원해요. 그냥 그렇게 넘어가시면 돼. 됐어? 어, 그들은 항상 원해요. 원하는 걸 그들의 주인을 기쁘게 하기를. So. 그래서 people can train them easily. 사람들을 쉽게 훈련시킬 수 있어. 그들을 쉽게 훈련시킬 수 있어. They seem to be very important. 매우 중요하다. 아주 중요하다. SIR다. 빨리 출연, 빨리 훈련을 시켜가지고 빨리 출입을 해서 현장에서 사람들을 많이 찾아야 되는데 트레이닝이 안 돼. 들어갈 수 있겠어 없겠어. 저 당연히 안 될 거 아니야. 계속 못 찾았어 지금 사실 선생님 생각했던 건데. 잠시만요. 민혁이 닮아가는데 안 돼요. 안 돼요. 준수 너무 싫었는데. 됐지? 여기 공부할까요? 응. 민혁이 덕분에 준수가 안 오지 않는지. 아이고 안 돼요. 방금 쉬자. 지금요? 네. 조금 하지 않았나? 안 돼요. 네네. 아, 아, 샤크, 날카로운 아하트. 아, 이거 근데 저희 단어 외우지 않았었어요? 응. 왜 미리 외우지? 억울해요, 억울해. 이걸 미리 외워? 니네 더 성공석하는 게 쉽지 않다. 그냥 알아듣는 거 외우고. 하이니? 단어요? 삼승 육곡임. 잠시만요. 어? 모든 악기가 다 그냥 띵가띵가 하면 되지 않나? 아 근데 바이올린은 계속 B 2번 B는 왜 이거 해야 돼요? 그렇지 B 때문에 자꾸 내 거 보는 기분 탓이야. 아이 아 미안해. 아 미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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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크 안녕. 아 어쨌든 저 옛날에 엄마가요 그 뭐지 그 민혁이 승훈 그래 내가 그거 말하려고 했어. 한다 자 갑시다. One of the long pieces of a wire. 어 아주 긴 아 됐네. 되게 긴 줄 중 하나라고 얘기했죠. 긴 되게 길게 나 있는 줄들 중 하나. Stretched across a musical instrument. Musical instrument가 무슨 뜻이야? 악기예요. 음악적 도구니까 악기죠? 그러면 악기에서 뻗어져 나가는. 됐어. 그래서 이렇게 줄 한 달려 있는 거 말하는 거겠죠? 자, 그래서 정답은? 그렇지. 어, 틀렸다. 아, 맞았다. 맞았다. 잘하셨어요. 자, 그 다음에 체크하려면 갑시다. A period of time. Period. 기간. 어, 아, 시간이라고 할 수 있어요. 어떤 특정 기간들. In which someone is taught a skill. 어, 누군가가? 조윤아, 선생님 지금 여기 영양분해 해주고 있는데 왜 숙제를 먼저 한다고 지금 거기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 집중해. 에? 자, 어떤 시간이에요? 누군가가? 스킬을 가르, 기술을 가르치는 시간. Is taught니까 뭐야, 나? 가르쳐. 가르치는 사람 가르침을?
당해요. 가르침을 당해요? 쟤 지금 가르침 당하고 있구나? 예. 이거 뭐라고 하는 우리나라로? 우리나라로요? 교... 그 배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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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어떤 그 기술을 배우는 그런 기간들 수업, 교습 시간 이런 거 얘기할 수 있겠지? 그럼 저는 뭐예요? 레슨. 자, 그 다음 봅시다. 제 ability. 능력. 능력이에요. To wait for a long time. 오랜 시간에 기다리는. 그렇지, 오랜 시간 기다리는. Without becoming angry or upset. 속상한 거, 화난 거 없이. 그렇지, 속상해지거나 열받아 하시는 것 없이. 뭐라고 할 수 있어요? Patience. Patience. 제 친구가 옛날에 저한테 patience, patient 막 이런 거. Patience. 그 다음에 기법 기술 봅시다. A method of doing something. 메소드 뭔지 나 알고 있었는데. 메소드 뭐지? 메소드 연결하는 메소드잖아. 방법이에요. 뭐야, 하자. 방법이 다르게 나왔는데 우리 상대다. 아, 뭐 하는 방법이죠. Using a special skill. 특별한 기술. 그렇지, 특별한 기술을 사용하여. 사용하여. 네, 오케이. 아, 네. 자, 뭐라고 할 수 있어요? 선생님 배구 보신다 하지 않으세요? 배구 안 보는데? 나 보는 운동경기 없어요. 선생님 올림픽 안 보세요? 올림픽도 안 보고 월드컵도 안 봐요. 근데 월드컵은요, 월드컵 그 축구만 해요. 아니 축구만 하는 게 그 뭐 있었... 아 진짜 다니고... 자, 버립시다. 자, 다음 거. 자, to try hard. 힘들게. 아, 열심히 무언가를 하는 거야. To do something. 뭔가 하기 위해서. Then you find very difficult. 아, 힘들게 찾은 거. 아니, 네가 힘들다고 하는 거. 생각하는. 네가 힘들다고 생각하는 무언가를 하려고 열심히 노력하는 거. 네. 다시 that you find very difficult 해석 어떻게 줬어? 네? 선생님이 방금 뭐라고 해석했어? 네가 힘들다고 아주 힘든 거라고 생각하는. 네가 아주 힘들다고 생각하는. 생각하는. 자, 다음은 뭐야? 저랑도. 아까 테크니컬 때 테크놀로지 그 테크. 모른다니까. 나 그 테크니컬 파울인지 뭔지 하는지 그게 뭔지 모른다고. 아니 테크놀로지를 그 테크놀로지는 기술이고요. 테크닉 좋아서 기술인데 테크닉. 약간 다를 게 있어요. 테크놀로지 용례가 약간 달라요. 그래서 영영사전을 좀 보셔야 돼요. 테크닉 드디어 내가 들어줬습니다. 자, to repeat an activity. 반복적으로 regularly라고 하니까 반복적으로 뭔가 행동을 하는 거. So that you become better at it. 너가 이것을 더 네가 그것을 더 잘 하기 위해서. 그걸 더 잘 하기 위해서 반복적으로 하는 거 그게 뭐죠? Practice. 그래서? 와, 저 하프 뭐예요? 되게 비싸 보이는데? 하트 아니야. 하프. 하트 모양인데? 하트상. 아, 그거였어? 아, 하나. 저... 주어는 my heart lesson. My heart lesson. 조사 R. R. 그다음 so difficult. So A D difficult. 좋겠다. 잘하셨어요. I S V V A D R. 이제 머리 어떤 hard. 좋아. 좋아, 잘하셨어요. 저희 흥분서를 쓰였어. At first. A D M. 그렇지. 그다음 now. A D M. They 주어 플러스 조사. R. Nearly AD. impossible. Cool. 자, Miss Young. Sure. 누군지 알아볼라? 모르지. 모르지. 그래서 뭘 설명해줬어? 그 동격. 그렇지. 동격을 넣어서 Miss Young이라는 나의 my teacher 선생님은 was 공사. Really AD. kind. Cool. Cool. And helpful. 얘도 뭐지? 근데 저 원천 결례 쓰니까 그냥.
잘하셨어요. Efforts. ADM. But. 저. I. 저. Think. 저. 우리 같이 해요. 같이 해요. 이거 숙제였잖아. 빨리빨리 제가 같이 나와야 돼. 시. 저. 저. 그다음 동사 뭐야? Is. 루지야? Is 루지. Is 루지가 왜 동사야? 왜냐면은 저희 진행형으로 쓰였기 때문입니다. 이 플러스 V I N G 는 진행형이기 때문에. 진행 시제. 진행형은 아니에요. 싫어. 저희가 해석 어떻게 하지? 뭐 하는 중이다. 아 P. 됐어. Patience. 이쪽 오겠죠? With me. 자, 내 맘대로 주어동사 중에 연결할 수 있어 없어? 없어요. 그 맨날 지금 할 일 안 하고 토끼 새끼 누구야? 뱃. 나 아니라고 이야기를 했지. 그럼 이 뱃부터 시작해서 끝까지가 다 무슨 역할을 해요? 문장에서? 목적 역할 하셔야 돼요. 띵크의 목적어. 근데 저 뱃은 어떨 때 들어가는 거예요? 아직 거기까지 잘 모르셨는데. 조금 더 실력 올라오면 선생님이 알려줄 거예요. 레벨업 하면요? 네, 맞아요. 약간 더 실력이 올라오면 알려줄 거예요. 자, 추억. Everything. 동사. It's giving. me 목적어 트러블을 목적어 뭐 나 자체가 트러블이야? 아니요 트러블야 나에게 아 골칫거리들을 주고 있는 거 아니에요? 네 똑바로 안 찾아 기분 나왔으면 경계해야지 기분 나왔다 사용시키셨구나 그래 그 다음에 first of all 에게 자 하 에이 투비 에디 비그는 보어 보어는 쪽 그래서 다시 가시면 에에공사 much 에디엠 bigger 아 뭐야 much bigger than까지 다 에디엠 안 돼요 that me 에디엠이지 자 비가 알아가서 비기 더 뭘 붙인 거지 이얼 비교급 맞죠 네 이얼을 붙여준 거지 무슨 급 비교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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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서 어떻게 하네 뭐뭐 A가 B보다 뭐뭐 더 하다 더? 뭐뭐 하다 더한 그러면 여기서 B에다가 E를 붙인 거니까 더 큰 큰이라고 해주시면 되겠죠 더 큰 근데 이 비교급 앞에 별을 사타 아니 별표를 넣어줄 수 있는 게 있어요 별표를 별표를 넣어줄 수 있는 게 뭐야? A 별표를 넣어줄 수 있는 게 강조부사라는 걸 넣어줄 수 있어 강조부사? 즉 큰데 더 큰 건 맞는데 훨씬 더 큰 거야 훨씬 그래서 강조부사는 멋지, 훨씬이라는 이거? 말을 넣어줄 수 있거든요 그럼 훨씬에 들어갈 수 있는 게 뭐가 있어? 멋지 어머 어머니? 어머 어머니 학생이 공부 이 파스 훨씬세 나이에 예. 이거 외우시면 돼요 어머니 어, 어머 이 파스 훨씬세 이렇게 외우시면 돼요 어, 다시 어떻게 외운다고? 훨씬세 어머니 파스 하면 막걸리 안 넣으면 안 붙여요 이거 어떻게 외운다고? 어머 이 파스 훨씬세 이렇게 외우시면 돼요. 다시 강조부사 뭐라고? 어머 이 파스는 훨씬 세 이렇게 외우라고 그랬어. 다시 강조부사 어떻게 외우라고? 어머 이 파스는 훨씬 세 그치? 진짜 목이 너무 아파. 그래요. 자 어머 이 파스 목소리 어머니 얼라 어머니 이 파스 뭐? 마지막 멋지 이 이븐 퍼 for 쓰는 스킬이에요. 어머 이 파스를 외우고 싶지 않으면 어머니 반스라고 외우고 싶어요. 어머니 반스 외우셔도 돼요. 그치? 엄마 팬티 외우시면 돼요. 근데 엄마 팬티 하면 또 이거에 안 맞으니까 어머니 팬티라고 외우셔야 돼요. 그렇죠? 진짜 너무 싫다. 엄마 반스 왜 싫어? 왜? 더럽다. 더럽다니! 어머니 반스! 자, 그래서 중요한 점은 이 자리에 베리를 쓸 수 있다 없다? 없다. 어, 이 자리에 베리를 들어가실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워치를 뭐라고 해석해줘야 돼? 워치를 뭐, 워치를, 아. 훨씬이라고 해주셔야 돼. 많은 이런 뜻이 아니라 훨씬이라고 해주셔야 돼요. 됐어? 네. 네. 와, 진짜 어떻게 비유가 어머니 판스. 백화점 됐어, 됐어. 선생님 사실은 선생님 안 드셔야지. 선생님 근데 저 어머니 판스랑 어머니 파스 이런 거 선생님 지으시는 거예요. 예. 와. 어머니 머리에 창이나 펼쳐져 있군요. 예. 어머 이
와, 선생님, 프랑스야. 프랑스.